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거래를 하자고? 내가 왜 너 같은 거랑 거래를 해? 내 말 한마디면 넌 그 즉시 아웃인데? 그런다고 천지건설이 형님께 되겠어요? 뭐? 제가 가면 그냥 가겠어요? 죽어도 혼자 안 죽죠. 날 죽이려는 사람과 같이 죽죠. 얘 좀 보게. 그동안 형님하고 승훈이 뒤지다거리하며 모아둔 증거 언제 써먹나 했는데 2판 4판 마지막이니 다 써먹죠 뭐. 같이 죽자고요 우리. 넌 법공부한 애가 저울질을 잘 못하는구나. 승훈이랑 내 스킨들과 준서가 지영이 자식인 것과 저울에 올려놓으면 추가 어디로 기울까? 저 죽을 각오로 한 일이고 죽을 각오로 살아왔어요. 죽는 거 겁나지 않아요? 역시 천지그룹 며느리 자리 치고 들어온 저력이 있네. 죽기로 각오한 것까지 올리면 저울지 얼추 맞겠는데? 달리 숙명을 베풀어오겠어요? 그래 좋아. 얘기하자고. 협상은 빠를수록 좋지. 원하는 거 말씀하세요. 승훈이 스마트시티 건들지 마. 그리고 이번 정기 임원 인사에서 나한테 힘 실어줘. 그러죠. 어떻게 아셨는지 말씀하세요. 그전에 묻자. 지영이 애를 네가 어떻게 키우게 된 거니? 지영이가 애 못 키우겠다고 한 거예요? 전 남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? 넌 이주경에도 거짓말을 해? 진짜 못 믿으래네. 현우 살리기 위해 동생 필요했을 거고 그 애 너 안 주면 동의 못 해준다 협박했겠지? 얘기한 사람 그이군요? 내 말이 정확하단 거네. 재욱이한테 들은 건 아니야. 그럼요? 내 히든카드인데 쉽게 쓰겠어? 네가 삐딱하게 굴 때를 대비해야지. 이건 거래가 아니잖아요! 너 준서 엄마로 살게 해주겠다고. 그 이상 거래가 어딨어? 형님! 네가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? 수년간 몸 바쳐 만든 충성심이 몇 초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곳이야.